꼭지를 길어서 Y자 부분 잡아줘. 열려 있으면 잡아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그다음 힙 들고 무릎 꼬리뼈 안대다리 펴주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리 항상 유지. 그다음 등으로 발목을 밀어주고 더 이상 안 갈 때까지 밀어주고 맨 마지막에 골반 틀어서 열고 눌러서 넘어가고 무릎 넘어가고. 상대방이 한 번에 패스 안 주려고 발목 잡을 거예요. 자, 언더업 파주고 오버워크로 손목 잠가주고 엉덩이 누른 상태에서 무릎이 슬라이드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엉덩이 땅에 대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발 발바닥으로 위쪽 아래쪽 등 밀어서 툭툭툭 밀어서 발 빠질 때까지 빠지면 등 닿게 밀어주고 겨드랑이 열어주고 엉덩이 어깨 어깨에서 잘 쭉 잡으시면 돼요. 명치 라인 잡아주고 바지 끼자 체중 실어주고 힙 들어서 무릎 다리 구조 만들고 뒤로 가면서 발목 압박 마지막에 골반 틀어서 깨주고 넘어가고 언더훅 오버훅 니슬라이드 푸시해서 빼주고 힙으로 또 푸시해주고 라드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방금처럼 오픈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엉덩이에 대고 있던 무릎을 세울 거예요. 이제 이 팔꿈치를 나한테 당겨. 이 허벅지 골반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요. 당기고 오른 무릎을 세울 거예요. 저기 왼 다리를 보세요. 여기까지 갔으면 오른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무릎이 바깥으로 가고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오른손 이 다리 눌러요. 이 다리 눌러서 무릎이 앞으로 넘어가요. 막아주고 무릎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왼쪽 무릎을 열어요. 오른 무릎 꿇고 왼 무릎을 이렇게 열어요. 여는데 뒤가 있지 말고 만약에 뒤가 있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까요? 자, 여기 올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그냥 무혈입성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다리 걸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지그재그해서 와. 그냥 한 번에 디디면 이분이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다리를 지그재그로 가면 돼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시면은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 들어갔죠. 자, 이 손이 이 뒤통수 뒤에다가 자 여기 오면 다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내가 오는 쪽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뒤통수 뒤에 또는 여기 막고 있으면 겨드랑이 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로 가거나 겨드랑이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랑 겨드랑이 만나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대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이분 몸통을 누르고 왼발이 롱스텝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이분이 허벅지로 내 발목을 쪼일 거야. 이렇게 허벅지를 쪼일 거야. 이렇게 쪼이는데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돌아서 무릎 세우고 등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옥토퍼스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엉덩이 지금 이 오른쪽 다리 엉덩이가 이 팔을 못 찍게 밀어줘야 돼. 이 무릎도 빠져야 돼. 무릎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발등이 허벅지 끝에 닿을 때까지 내 엉덩이로 이 팔을 만세 될 때까지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팔을 짚을 수 있어요? 못 짚어요.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다음 손 발등 여기 닿을 때까지 가는데 거의 발목이 다 빠졌죠? 무릎 관절도 나와 있어. 근데 여기 갈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 이상하게 돼. 내 무게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떤단 말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펴서 이렇게 앞쪽으로 무릎 쪽으로 머리를 앞으로 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겨드랑이 위쪽에 바로 위에 어깨 쪽 여기 압박하셔야 돼요. 팔꿈치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언더 못 들어오게 겨드랑이 위쪽에 있는 어깨를 압박해 주시면 양쪽 팔이 이렇게 만세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압박이 많이 돼요. 손 뺄 수 있어요? 돌기 힘들어요. 그죠? 거의 그냥 발목만 잡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손이 바지 끝, 발이 주름, 이 무릎 쪽에 있는 주름을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이걸로 이렇게 계속 털어대요. 털어주면서 왼발 바닥으로 아래쪽에 있는 무릎 허벅지를 휘세요. 이게 빠지게. 잘 빠져요. 자, 여기서부터 빼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분 손도 잘 짚어. 압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엉덩이로
팔 압박해주고 발등 끝에 오면 이걸로 털면서 밀어주면 잘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순간 이거 던지고 여기 잡아줘. 던졌던 손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고 발 스위치하면서 왼쪽 무릎을 허리에 갖다 대. 지금 여기 떠있죠? 여기에다 훅을 걸어. 그러면 상대방 사이드분들한테 자, 여기까지 압박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되죠. 팔꿈치 숨기고 왼무릎 꾸르면서 이 팔뚝이 허벅지를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무릎을 세우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왼손이 골반 손 막아주고 누르면서 무릎이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오른손이 뒤통수 뒤나 겨드랑이 뒤로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자, 얼굴 앞에 이렇게 되면 밀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베이스가 넘어서 상대방이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통수 뒤나 겨드랑이가 나와주면 됩니다. 오른쪽 엉덩이하고 옆구리를 누르면서 오른쪽 옆구리 누르면서 왼발이 롱스텝 누르면서 롱스텝 반대쪽으로 뚫리게 그러면 무릎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딱 터지면서 발등이 끝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내 엉덩이를 이 팔을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의 만세 자세. 자, 이 손은 등 쪽에 있는 그립을 딱 잡아요. 지금 등이 떠 있으니까 그립 잡아. 잡아주고 이 다리도 아래쪽 다리 밀면서 털면서 밀어주면 돼요. 발 빠지면 빼주고 던지고 나가지고 던지면서 여기 막아요. 막아주고 예산이니까 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눈, 손이 눌러주고 막아줘. 그다음 골반, 그다음 손, 그다음 무릎이 넘어가. 넘어갈 때 왼무릎 세워 열어주고 나서 이 다리가 지금 돼. 자, 손이 겨드랑이 뒤로 가서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엉덩이 동시에. 자, 엉덩이가 비벼요. 여기 올라타 있으면 보세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비벼. 비비면서 손을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바지끼 잡고 주름진 부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받치게 바깥쪽 주름 부분을 잡아주고 털어주면서 아랫다리 밀어. 발 빠지면 던지면서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 손이 배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걸어. 이렇게 기무라 트랩 잡아. 이렇게 기무라 트랩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팔꿈치 나한테 당겨. 이렇게 당겨놔. 이렇게 당겨도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이 하는 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무라 잡혀 있으니까 벨트를 잡거나 벨트를 안 잡으면 이제 안 잡으면 이 다리 짚고 슬라이드 갈까. 힙 슬라이드 해서 이거 뒤로 넘기면 뒤로 누우면서 슬라이드 하죠? 그러면 바로 볼게요. 바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던질까요? 내 몸을 던질까요? 이렇게 시합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 근데 대부분 이 기무라가 어떻게 꺾이는지 아는 사람들은 복부에다가 팔을 집어든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손 높게 하시세요. 반대손 높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일어나서 나도 똑같이 방금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걸로 배대대칭 하면 돼. 배대대칭. 이 발이 이렇게 벌려있으면 돼. 이 발이 안 빠지게 할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데? 지금 안 빠지게 걸고 있을까? 이렇게 발이 안 빠지게 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 짚고 힙슬라이드 해. 이 무릎으로 힙슬라이드 해. 그리고 팔꿈치를 이걸로 당기면서 들어올리면 내가 눕죠.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기무라 걸리는 어깨로 굴러갈 거야. 근데 이 보시면은 잘 못 구르시는 분들이 이 어깨로 굴어. 이 어깨로. 그럼 머리가 내 몸에 깔리면서 목이 다치거나 아니면 얼굴이 짜고 되고 눌릴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쪽으로 부르시면은 안 다쳐요. 자, 여기서 올라탈 수 있어요.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거나 기무라를 걸어주거나 일어나면 백으로 전환하거나 다양하게 이렇게 기무라 투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지션에 가면 내가 너무 누르다 보면 빠질 때가 있고 이건 압박을 했는데
이 팔이 배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허벅지에 대고 이 허벅지가 어깨에 바짝 합니다. 어깨. 그럼 이게 스트레이트 한 바가 아주 잘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다리로 스트레이트 한 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팔 그립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다시 패스로 롱 스텝 가서 여기 갔는데 저항이 너무 세요. 이거랑 이거랑 아니 이렇게 볼까 타가지 못해. 이 손을 짚어야 되는데 너무 안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왼손이 이 허벅지 오버핸드로 봐. 이렇게 왼손이 오버핸드로 봐. 이 오른손이 아래쪽에 있는 멱살 잡아서 왼손이 토스에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왼쪽 무릎 꿇고 이 허벅지가 이 무릎이 지금 땅에 대있는 어깨 있죠? 그 대각선을 눌러주면 돼요. 왼쪽 무릎 꿇고 오른 무릎 열어주고 오른손을 빼서 이 엉덩이 뒤로 가서 팬츠 잡는다. 꼬리뼈 팬츠 밀어주면 엉덩이 뜰까? 보세요. 이분이 내가 누를 때 저항할 거야. 밀어주는 역할. 나는 누르고 이분 밀고 그럼 엉덩이 뜬단 말이야. 그때 팬츠 잡아. 나는 누르고 이분은 밀고 그러면 엉덩이 떠요. 어깨만 닿게 돼. 이걸로 펜쳐자. 그리고 어깨를 축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 그리고 머리를 세우고 왼쪽 골반 낮추면서 이분 옆구리로 떨어져. 미끄럼틀 타. 떨어진다. 자, 여기에서 옆구리에서 몸통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딱 옆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스태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팔이랑 저항이 너무 세. 다가가지고 없어. 롱스텝이 안 돼요. 그럼 손을 팔꿈치를 이 팔꿈치가 지금 제가 보시면은 팔뚝이 허벅지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팔뚝이 이렇게 막고 있어. 골반 라인을. 그러면 팔꿈치 잘 빠집니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거 잡아주고 역사 잡으면 돼. 이게 다리가 어깨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힘을 못 써요. 이게 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다리가 더 세요. 어깨로 해야 돼. 어깨로 받아야 돼. 이렇게 팔꿈치 오므려서 어깨를 받으면 전화 받으면은 다리 힘이 내 몸통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 왼쪽 무릎 꿇으면서 오른 무릎 세우고 손을 가랭이 사이 집어넣어서 펜치 그립을 잡고요. 이 무릎은 어깨로 갈 거고 내가 누를 때 이분은 다리로 날 밀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어깨 뜬다고. 이렇게 엉덩이 떠. 손을 빼야 돼. 안 그러면 트라이앵글이야. 빼서 꼬리뼈 펜치 잡고 들어올리면서 이 어깨로 해. 머리 쪽으로 하지 말고 어깨로 이렇게 기대.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 지금 전진하자. 이렇게 전진하고 떨어뜨려. 그리고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시고 그러면 압박이 아주 셉니다. 자,